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프리랜서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강의를 이제 좀 잡고 뭐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맞아요. 초보 강사분들은 보통 그런 교육원이나 한국 뭐 예를 들어 한국 땡땡 교육원 그런 데에서도 이제 파트너 강사로도 하기가 조금 진입장벽이 좀 낮은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초보 강사들이 시작하기엔. 근데 진입장벽이 낮은 거는 그만큼 강사료가 좀 낮아요. 네, 강사료가 많이 낮고 그래서 초보 강사분들이 좀 많이 시작하는 루트가 강사 양성 과정에서의 아카데미에 파트너 강사로 이렇게 시간당 페이를 받으면서 또 시작할 수 있는 초보 강사들의 시작 단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내 강사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전향을 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어떤 경로로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기업 교육원 같은 데에서 뭐 파트너 강사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에 대한 강사 모집 같은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밴드라든지 혹은 어떤 뭐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제 프로필이랑 제 강의안이랑 제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저를 한번 써달라 이런 식으로 프리랜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첫 경로가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프리랜서에 그걸 이제 뚫어야 되는지. 사실 뭐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이트들 보면 강사 플랫폼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다가 또 강사님이 등록을 해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교육 컨설팅 같은 에이전시에다가 강사님의 또 제안서나 프로필 같은 걸 보내면서 계속 그쪽에다가도 어필을 할 필요도 있을 거. 그러다 보면 강사님의 그런 강의와 매칭될 수 있는 그런 섭외권들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교육 컨설팅 운영하고 있지만 보통은 저는 파트너 강사를 인스타그램이랑 단톡방에서 운영하거든요.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제가 네네. 파트너 강사를 모집해요. 그럴 때 이렇게 섭외권으로 그러면 거기서 실시간으로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법도 있고 사실 뭐가 정해져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강사 섭외권을 하나 올려놓으면 그 네. 이제 구글 폼에 작성해 주세요. 지원해 주실 분 이러면 지원해 주시면 한 네다섯 명 지원해 주시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 강사님의 어떤 강의 경력 또는 뭐 직업 경력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보겠죠. 그리고 강의할 수 있는 강의하는 영상 같은 것들도 좀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한 번도 이제 거래를 해보지 않은 강사님을 쓰기에는 제가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강의 네. 영상 같은 것도 좀 올려주세요. 이러면 그런 걸 보고 판단한 다음에 그럼 강사님 저희가 이번에 강사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안내를 드리고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파트너 강사로서 첫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강사님도 꽤나 많고 에듀이너스에서 운영하는 현직 강사들을 위한 커뮤니티예요. 뭐 예비 강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커뮤니티라 그래서 제가 파트너 강사님들을 섭외할 때도 여기다 올리고 그리고 매월마다 무료랑 유료 클래스를 여는데 강사님들에게 도움되는 클래스들을 열어요. 그래서 강의 제안서 만드는 거, 강사 블로그 운영하는 법, 강사님도 유튜브 운영하는 법, 강의 사이트 만드는 거 사실 너무 많거든요. 강사들한테 필요한 게 왜냐면 제가 강사를 12년 동안 해봤다 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만든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지금 한 312명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다들 이제 다양한 분야의 강사분들 계셔서 거기서도 또 같이 커뮤니티 하면서 또 네트워킹 하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저도 도움을 계속 드리려고 하고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